안녕하세요. 김씨가 좀 웃습니다. 김씨가 좀 올해 개띠, 우리 기준님 팔자가 7월은 7석. 사주 팔자에만 신령님 기자처럼 우리 같은 만신몸주를 갖고 태어난 팔자 많이 들었죠? 네. 전보로 가면 똑같은 얘기 지긋지긋하게 들어. 그래도 올해는 김씨 기준님이 65세가 됐어. 올해 원래는 문서 이민년 해운년에 들어다 보니까 문서의 운도 들어와 있고, 누군가가 나하고 동업을 하자는 소리도 있고, 본인이 앞으로 문서나 계약을 하거나 뭐가 늘려가는 수는 들어왔어요. 사주팔자에서 지금 뭐가 누가 뭐 하자는 소리 안 해요? 해요. 크게 좀 말해봐. 해요. 뭐를 하지? 유식업이야. 이 지금 말하는 같이 어떤 그 장씨가 하자는 거 아니면 아니요. 다른 거 말고? 아니요. 다른 사람이? 얘 말고 다른 다른 사람이? 네. 올해는 귀인 또 좀 운도 있고, 올해는 기준님이 사주의 탑발자에서 개띠로 태어나가지고 제주를 갖고 태어났어요. 네. 근데 이제 60이 됐고 지금 늘었으면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 응? 근데 제가 지금 현재 팔이 많이 아파서 쉬어야 되는데 누가 자꾸만 뭐 하자고 하더라고요. 눈소원 있어요 또. 근데 쉬고는 쉰다고는 해도 사람을 또 본인 명의가 좀 필요 좀 하고, 일단은 동업대 운도 들어왔고 우리 기준님한테 그 운이 같이 들어왔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원래는 쉬어야 된다는 소리는 몸이 힘들어서 쉬어야 돼. 네. 근데 못 쉬어. 쉴 때가 아직은 안 됐어. 대감님이 돈을 더 벌어야 돼. 그리고 우리 기준님이 좀 쉰다고 치면은 길어야 2-3년 일을 한다는 거 치면은 네네네. 딱 2-3년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거든요. 2-3년이야. 2-3년 바짝 벌어. 돈 벌려. 아, 근데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말띠고 한 사람은 용띠예요. 아유, 궁합으로 보면 말띠랑 해야지. 용띠하고는 상충살이 꼈어. 그리고 용띠는 삼재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야망도 커가. 야망이 크다는 거는 사업할 때는 또 확장을 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많이 써. 사람을 많이 쓰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났고 사람을 잘 돌보질 못해. 일을 그러니까 벌리기만 하고 수습이 안 되는 사람 있죠. 네, 네. 뒤치다, 그럼 뒤치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된다는 당연하지. 건가요? 본인 성격은 그 꼴을 못 봐. 본인은 일이 있으면 그걸 다 빨리 정리를 하고 본인이 말하지 않고 하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다 하는 성격이야. 우리 엄마는 꼼꼼해. 꼼꼼한 사주고 꼼꼼한 팔자야 본인이. 네. 근데 올해 운세에서도 싫어하는 운세가 아니고 돈을 더 벌자는 운세야. 그러니 몸도 거리는 아파 죽겠다는 건 당연하지. 달고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 엄마는 사주팔자에 신살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일을 안 하면은 신병살이를 해요. 응?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네. 응? 안 아픈 데가 없어. 응? 안 아프면 병인데 어떡해. 그리고 돈 못 벌면 안 되고. 네. 근데 제가 같이 해도 제 명의로는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올해는 명의운도 좀 있어가지고 명의가 엄마가 쓰는 운, 내가 장으로 쓰는 거나 그리고 안 하고 싶으면 하진 않아도 돼. 근데 일은 도와주는 수가 들어왔고, 근데 엄마가 원래 문서가를 치면은 올해도 들어왔지만 내후년에도 들어왔어요 본인이. 네. 이제 65 됐잖아? 65, 67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문서는 복잡해서 안 하려고는 하는데 요즘은 문서가 계약이고 사인하고 또 본인도 뭐 돈을 벌려면은 해야 되는 수야. 복잡해도. 제가 몇 년 전에 사업을 크게 한번 뒤집었어요. 망했지. 그래갖고 완전 다 없앴어요 재산을. 그래갖고 내 이름으로 안 하고 싶어서. 그게 엄마가 신령님 바람이 불어서 조상의 바람이 불고 엄마는 사주팔자가 개띠가 7월 칙석 태어나서 7월 칠성날. 그러니 재성님 칠성의 자손이고 부처님 자손이야. 그러니 엄마가 돈 못 벌었다는 소리는 안 들어. 엄마 재주를 줬고 엄마 주먹 손으로 양손으로 돈을 많이 번 사주야. 근데 중요한 거는 초년 중년 말년에 엄마 40대 때 많이 벌었단 말이야. 큰 돈 벌었어.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내 수중에 갖고 있는 거 빚뿐이 없어. 빚 없으면은 진짜 먹고 살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한방부로스 해버렸어요. 그러니 말년에. 말이 한방부로스지 엄마. 그 큰 재산이. 네. 근데 지금 많이 그래요. 엄마는 사업으로 했던 장사를 했던 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요즘 제일 많은 게 또 이제
여자분들이나 우리 가정주부들 주식 4억, 5억 없애는 거는 그냥 얘기도 아니야. 전 주식은 안 하니까. 엄마는 주식할 팔자도 아니야. 코인도 하면 안 되고 주식도 하면 안 되고 부동산이 엄마한테 제일 맞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샀었으면 집을 샀거나 묻어놨었어야 돼. 근데 그것도 옛날에. 다 팔아먹었어요, 집도. 그러니까 팔았으면 뭐해. 갖고 있었어야지. 그래갖고 동업하자고 해도 제 이름으로는 안 하고 싶어서요. 망해먹어갖고. 사람은 못 믿죠. 한번 배신도 당했기 때문에. 배신수가 얼마나 무서워, 인간 때문에. 시련과 고통과. 모든 게 왜 그랬겠어, 이 집이. 김씨네 쪽으로도 그렇고 엄마네 쪽으로도 그렇고 엄마 사주팔자가 남다르고 우리네 같은 만신몸도 무당네 같은 팔자처럼 인생의 구요곡절도 많고 고생도 많았어. 엄마는 전보러 가면 떡살부터 찌고 오르는 사주야. 얘기 많이 들었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지. 엄마 팔자만 들으면 되고 철학을 가든 신점을 봐도 아유 뭐하려고 전보러 왔니, 아니면은 무당이 너는 이 집에 우리네 집 무당이 나오든가 아니면 대감이 위안가 중이고 만신몸주. 그러니 신의 가물이 뚜렷하고. 근데 이제 다 늙어서 뭐 신 받을 거야 뭐 할 거야. 그렇죠. 아무튼 신이 오지도 않아 엄마한테는. 근데 문제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큰 돈 벌었다는 건 내 목숨하고 바꿨다고 생각해. 그건 정확히 얘기해. 엄마가 안 그랬으면 엄마가 일찍 단명을 했거나 내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내 새끼가 죽거나 엄마 가족의 집안의 우한가환 힘든 일 안 좋은 일이 끊기지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하면 이제 통계를 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가 돈으로 그렇게 해먹은 거야. 돈하고 사람이 목숨하고 바꿔낼 때가 있어요. 그게 엄마가 그 해 운세에 그런 거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다시 일으켜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 대단해. 안 죽고 사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래도 엄마 다른 욕심은 한간만 넘어도 일을 못해가지고 여기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 요즘에는. 그래도 엄마가 지금 한갑이 지나도 엄마 오래한 데도 있고 또 올해 운세에서도 문서 사인 엄마 이리 오세요 엄마 마음만 먹으면 해줄 때. 그 대신 내 앞으로 사업자를 크게 당연히 힘드니까 당한 게 있으니까 하지 필요는 없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 대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엄마 실력을 보고 쓰는 거고 또 엄마 운을 보고 쓰는 거야. 근데 용띠하고는 궁합이 안 맞으니까 피하시고 말띠가 합이 들어. 그리고 그 사람이 올해 운도 들어왔고. 아 그래요? 근데 가장 계속 제 막 심하게 쪼그는 사람이 말띠거든요. 빨리 하자고. 그 사람도 들어왔고 본인도 들어왔으니까 서두르지. 그 사람은 음력 5월달, 지금 음력 6월달이야 벌써. 양력은 7월인데 그 사람 마음 같았으면 봄부터 시작했어 벌써. 지금 여름이니까. 늦었지. 아니 작년부터 얘기는 했는데. 늦었지. 그 사람이 운이 들어왔다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또 기준님하고 동업도 궁합이 맞아야 돼. 합이 들어. 개띠는 말띠, 범띠하고 올해 임인년. 얘도 나한테 누나 뭐 좀 해보자 같이 하자. 같이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또 물어보는 거야. 원래 조카가 뭐 모시고 왔지만 조카도 같이 하고 들어와서 원래는 올해 기준님이 혼자서는 못하고 누군가가 동업자가 운이 들어와서 동업의 운이 들어왔어요 본인이. 그래서 본인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영업가 그건 자리는 터 위치는 그리고 어차피 본인이 손씨가 있으니까 입소문 나고 맛있다고 소문만 나면은 손님 다시 몰려오고 그거는 내 운대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요식업 사업은 본인 사업하고 사주팔자 맞는 거지. 그러니 천업이고 그건 업이야. 직업은 사주팔자 업으로 풀어먹어. 그거를 잘 맞는 업으로 한 거야. 근데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그 말띠도 있고 용띠도 있지만 일단 얘랑은 진짜 지 엄마보다 나랑 더 사이가 가깝거든요. 그리고 말이 마음이 굉장히 잘 맞아요. 얘랑. 합이 들어요. 조카하고도 서로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띠궁합도 들고 월궁합도 이렇게 있어서 내가 낳은 새끼도 아니지만 참 내 말도 잘 따르고 또 내 새가 낳은 새끼도 아니지만 날 내 아들처럼 잘하고 내 조카지만 그런 것처럼 인연도 있고 합도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얘랑 하면 어때요? 얘랑 해도 계속 돼요. 나쁘지 않아요. 또 얘랑도 해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거야. 원래는 다른 사람은 운이 들어왔다고 그랬지만 조카하고도 운도 들어와 있어 같이. 그래서 얘 와이프가 마누라가 고모 우리 뭐 조그맣게라도 뭐 하고 이 집이 대감님이 있어서 그래. 이 집이 머리를 식구 이왕이면 벌 거면 식구들이 머리를 써서 버는 게 나아. 다른 사람들 하는 거는 다 이용만 해먹으려는 거지만 가족은 그리고 이게 한치 두치 세치지만은 또
서로 합의 들어야 돼. 합의 들어왔어. 그러니까 남한테 할 바에는 내 가족한테 하는 게 더 낫지. 그리고 그쵸? 올해 이민년, 이민년이라는 게 호랑이 해에 구군 나하고 맞을 때가 왔어. 그 삼위일체가 돼야 돼. 우리 기주님이 그 운이 들어왔어. 하셔도 돼. 근데 이놈의 팔 때문에 제가 여기 핀도 이제 빼야 되거든요. 수술을 해야지 뭘 하든지 하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몸이 아프죠. 그래서 아우 막 뭐 무거운 것도 못 들겠고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 그 신청을 해보면 또 될까 싶기도 하고 명의는 뭐 누구랑 그치, 동업을 하든 어차피 얘가 있으니까 그건 상관은 없어. 그것도 있어. 신청하면 되겠어요? 네. 본인이 수술도 해야 되고 몸에 칼을 대고 했으니까 그리고 올해 운세에서는 기준님 소망하는 일이 지금 되는 수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요. 이제부터 괜찮다는 소리도 나오고 내가 간절히 운세가 운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운칠기삼이야. 소망하는 일이 있으면 풀리고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또 되고 또는 주변 가족이 날 또 도와주고 그러니 올해는 답답하기보다는 내 기주가 잘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한 6년 동안 진짜 죽다 살아났거든요. 네, 힘들었죠. 삼재도 있었고 고생고생 또 60대 초반, 50대 후반 네. 기준님이 그리고 이 집이 벼락으로 돈으로 쳤으니 뭐 말해 뭐 하겠어. 그게 제일 힘들지. 정신적으로. 진짜 다 날라갔어요. 참, 망하는 건 한순간이야. 네. 버는 것도 진짜 힘들게 여기까지 왔지만 순간 망하는 거는 뭐 몇 달 안 걸렸잖아. 몇 달이 아니라 눈만 떴다가 보면 막 우수수해. 그러니까 몇 달도 아니고 그냥 자고 이러면 망하고 자고 이러면 돈 나가고 뭐가 깨지고 뭐가 터지니까 또 연달아 끈달아 터지고 그때는 또 수습하려는 정신도 없어. 그게 넋이 나가잖아. 멘붕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근데 그걸 찾으려고 더 하려고 하면 더 너부로 빠져. 에이, 그러다가 그 투자한 것 말고도 집 두 채 날라가고 아주 개털이 됐죠. 이 집은 엄마 조상바람에 신바람 뭐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대다 갖다 붙일 수 있어 본인은. 그러니 말해 뭐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올해 좋다고 하시니까 여기가 뻥 뚫려요. 운세라는 게 좋을 때가 있어. 그동안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좋으려니까 좋은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나하고 동업하자 그러고 봐봐 운이 없으면 이 사람하고 동업하자는 소리를 어떻게 해. 같이 기운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도 안 해. 또 못 믿죠. 당연하지. 그리고 우리 기준님은 신용이 믿음이고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거 15년 동안을 고생했잖아. 한순간으로 힘들었지만. 근데 눈 깜짝해서 갔잖아. 그리고 이제 말년, 초년, 중년, 말년. 이제 60부터가 원래는 말년이 시작이 되는 운세인데 이게 80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60, 70, 80 본인은 80까지는 못하지. 힘드니까. 그쵸. 하지만은 지금부터도 2, 3년은 더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또 2, 3년 지나봐 욕심이나 한 5년만 더 할까? 아니면 또 내가 어디까지만 더 할까?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은 잡생각이 많으면 병이 나. 맞아. 나대를 치죠.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이 생각하면은 복잡해. 힘들어. 자꾸만 나가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여행을 좀 다니시고 이제 말 그대로 쉴 때 좀 동서남북으로 뭐 절이면 절이요 어디 좋은 도량이면 도량이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취미생활이요 바람 쐬고 그러고 살아. 그러고 살아야지 역마살도 좀 누르고 살고 그렇든 나쁜 건 없고 삼재도 없고 괜찮아. 이제 앞으로 이제는 삼재도 없어요? 이제는 뭐 삼재 있어봤자 한 70대 올 거야. 그때 한번 몸 그때 몸만 아파야 되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저는 이제 큰 병은 없을까요? 지금도 그게 큰 병 없어.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뭐 큰 병이 떼고 없어요. 본인이 지병이 생기거나 기준님이 크게 아프거나 그거는 아직은 없어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이가 드니까 지금 아플까봐 제일 걱정이. 그렇지. 노인 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운동 체력 그거는 해야지. 근데 그것도 잘 하시잖아. 그리고 밝게 살았어. 그거를 겪고서 이 정도면 본인은 대단한 사람이야. 조금 멘탈이 제가 좀 강한 편이거든요. 남들보다 더 강하신 거지. 예. 그걸 겪고서 이 정도의 표정과 우리 기준님은 우리 원래 문선으로서 우리 건물을 살까요? 땅을 살까요? 뭐를 살까요? 그걸로 고민을 해야 되는 운세인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은 수가 이제 또 살고 있어. 예. 들어와 있고.